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은퇴 후 8만 시간. 은퇴 후 8만 시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은퇴 후 40년을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8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40년쯤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도 40년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50대 가장 큰 인생의 이벤트라고 할까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은퇴입니다. 이 은퇴를 어떻게 잘 준비해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50대 이후의 삶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퇴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은퇴 준비가 제가 조금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50살에 은퇴한다고 해서 뭐만 5부터, 만 7부터 은퇴하기 1년 전부터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큰코 다치십니다.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빨리 할수 좋고, 가장 권장하는 것은 이제 입사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때부터 뭐 재무적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은퇴 후에 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퇴라는 걸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공부를 계속 함으로써 내 행복한 말년의 인생을 계획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60 이후의 삶,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60 이후면 이제 진짜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이었죠, 그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60대가 되면 노인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노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회가 빨리 변한 거죠. 더 이상 60 갖고는 노인이 아니라 80은 넘어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으로서 삶이라는 게 대체 뭐죠? 그냥 뭐, 딱히 뭐할일 없이 소일거리 하면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때우는?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이제 뭐 죽어야지. 이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삶인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기엔 이제는 더 이상 100세 시대, 120세, 12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젊은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든지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탐구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뭔가 60 이후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제2막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멋진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다 보면은 뭐 노인이 대부분 이제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특히 남자분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부터도 그렇고 활용받지 못해요.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뭐, 조론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신은 이제 은퇴하고, 애도 다 키웠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서 살자. 따로따로 살자. 보통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대부분 여성분이 남성분들한테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대체 남자들이 노인이 되어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소통 부재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나 자식들 없이 오롯이 부부만 같이 살아온 시간은 지금까지 몇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잠깐 신혼생활 하다가 애 낳고 하면은 진짜 부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둘만 남았을 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외면당하고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거란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사회적으로 노인들이 뭔가 일할 거리라든지 뭔가 놀 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의 뭔가 삶이 전적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65세인가요? 그때부터 그 지하철이 무료잖아요, 노인들에게. 그걸 함부로 뭔가 건드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건 이제 학교 수업 때 들은 겁니다. 복지 수업을 들었었는데, 복지학 관련 수업을 들었었는데, 사회학 관련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게 참 노인들에게 뭔가 지하철 무료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지하철을 유료화하잖아요, 노인들한테도. 노인들이 시간을 보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노인들이 시간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하철의 노인 가격 그 책정 문제가 단순하게 뭐 지하철 공사의 뭔가 적자, 흑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약간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수업 시간 듣고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실제로 노인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모든 노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탑골공원이라고 하나요? 탑골공원을 가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하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가요. 그럼 오전 다 가죠, 그렇게 시간이, 지하철 내에서. 그럼 지하철에서 탑골공원에 내리면은, 이제 거기서 한 뭐, 주변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쪽에. 파고다공원 그쪽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얘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이러면은 뭐 오후 시간 되죠. 그러면 이제 4시, 5시 되면은 또 이제 타고 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럼 그렇게 하루가 이제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인들의 뭔가 생활 패턴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뭔가 유료화, 노인들에게 돈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지하철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 복지 정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워낙 급격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인들이 할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특히 이제 뭐 가정 내에서 복귀했을 때 자식들이 날 외면하고 아내도 날 외면하고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하고 불편하고 이런 걸막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겠죠. 그러다가 이제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간 너무 직장에만 몰입한 결과, 회사 생활에만 너무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회사 생활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가정에 좀 소홀하게 됐고, 그게 이제 뭐 10년, 20년 쌓이면서 은퇴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60 이후에 환영받기 위해서는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은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산 관리겠죠? 이 경제적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말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가장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가 돈 문제가 이제 빠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퇴자들의 자산 관리 기본 원칙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 가장 기본, 바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뭐죠? 내가 얼마나 이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돈이 묶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돈이 묶인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현금을 바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두 번째는 은퇴 후 그리고 연금, 국민연금 같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 이게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했을 때 바로 연금이 지급되면 좋지만 그 갭이 있어요. 그게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갭을 잘 버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득 공백기라고 하는데, 이 크레바스라고도 합니다. 연금 크레바스라고도 하는데, 65세까지의 그 연금을 수령받는 그 나이까지 소득 공백기를 잘 대비하셔야 돼요. 이 보릿고개 같은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리부터 잘 갖고 있는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잘 분배해서 이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잘 버티시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노인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의료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약간 건강보험 같은 것도 좀 들여 놓으셔야 되고 평소에 몸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건강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건강자산을 잘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노후자금. 그러니까 뭐 이것만큼은 어떻게 급하게 뭐 돈이 쓸 때가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돈만큼은 내가 약간 비상금이나 뭐 이런 명목으로 급하게 쓸 때를 대비해서 노후자금으로 보존을 해놓는 금액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 아, 내가 노후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이런 조급함 때문에 막판에 실수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뭔가 잘못된 경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는 뭐 약간 조금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돈을 막 마련해서 땡기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돈을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업체들에서. 부동산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너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상품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거 이면에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셔야 되고요. 섣불리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이 노후 준비를 하려다가 노후 위험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재테크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 다 그 은퇴하는 세대들의 그 주머니 털려고 업체들에서 굉장히 막 나와 있어서 막 여러 가지 홍보를 막 합니다. 혹하거든요. 수익률 높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잘못 투자하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철저하게 공부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상품이나 수익률 높다고 가입하지 마세요. 절대. 네, 이 책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은퇴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성공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 내 삶,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둘째는 재미를 즐긴다는 거예요. 삶의 재미를. 뭔가 하기 싫은 억지로 하고 뭔가 괴로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재미를 추구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성공한 은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뭐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이, 이 준비 기간이 길게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까지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보통 성공한 은퇴를 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공부하고 인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에도 내가 나이가 많다고 뭐 거들먹거리지 않고요. 내 경험이 많다고 뭔가 아는 척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입사원의 태도로 배우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이라는 그런 일단 하고 보자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항상 뭐 자신의 뭔가 경험과 연륜과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은퇴 후에 이걸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인생을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 우선 꼰대라고 하죠. 꼰대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변화를 거부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살았던 시대의 그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은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성공한 은퇴자들은. 그리고 삶 자체를
정열과 설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들이 성공한 은퇴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뭔가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는 1년 365일 1독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성장일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1일 1성장 하십시오. 고맙습니다.